2021년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과 전 이런 것들을 먹을 건데요. 좀 걸쭉한데 원래 그래? 어묵인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냉장고에 넣어서 이런 거겠죠? 먹고 안 죽는 거지 뭐. 떡국 육수는 녹충액으로 만들어서 포장되었습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냄비에 부으신 후 녹충액과 물을 1:1로 넣고 떡과 끓여주세요. 그럼 물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음식들을 모두 제공해주신 김진아 양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충분히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 원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전을 많이 줘가지고 기름칠 해주고 혹시 뭐라 그랬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괜히 먹었어. 진짜. 블랙 맘바. 용주의 에스파 원탑 멤버는 누굽니까? 저는 윈터. 윈터. 윈터가 너무 예뻐. 윈터의 어느 점이 좋습니까? 물론 춤 잘 추고 노래 잘한다. 그건 기본이고요. 탤런트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귀엽잖아요. 미쳤다. 혹시라도 알람이 울리면은 놀라지 않고 stay calm and keep cooking. 떡 떨어져요. 떡 흘렀어요. 이쁘겠어. 위에 그 고추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대화는 넣을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만두 4개 집어갑니다. 오, 제가 먹어왔던 떡국이랑 맛이 진짜 달라요. 아, 육수가 엄청 진한 거 같아. 엄청 진해. 나는 막 엄청 클리어한 것만 먹거든? 동그랑땡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동그랑땡 먹어. 맛있어. 다 맛있네 진짜. 너는 요리를 뭐가 다르게 배웠어? 잘 배웠어? 동생 해줘야 돼서. 동생 해줘야 돼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시니까 동생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 멋있는 소리인데? 양파 같은 남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동생 요리를 하나도 못해. 라면도 못 끓여. 너 꼬들파? 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꼬들면 좋아하는 것 같아. PC방에서 컵라면 먹을 때 무조건 꼬들면 먹잖아. 그치. 빨리 먹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만두 하나도 안 먹었어. 하나 반 먹었어 반. 이게 제 양입니다요. 고기 좀 챙겨 먹어. 나는 평소에 고기를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면 진짜 턱이 너무 아파. 뭔지 모르겠지. 근데 1도 이해 못했어. 저는 28번이고요. 28번. 너 왜 28번이냐? 왜 21번 아니야? 오늘 머리는 약간 더듬이 컷.
도넛집 할 때 도넛도 사가야겠다. 도넛집 샵이 원래 열려있었나 저기가? 처음 본 거 같아. 처음 보는 건데? 도넛은 지금 사와야겠다. 치킨을 했는데 진짜 두껍다. 와. 막 흐르는데? 도넛이 싸지 않았어. 도넛이 비싸 보여. 6개에 25불. 하나에 4불이 넘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도넛 중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과언이 아니죠. 제 얘기로 민트 초콜릿, 초콜릿, 레몬, 시나몬, 애플, 글레이즈드. 확실히 일반 도넛보다 쫄깃쫄깃하고요. 이 초콜릿도 막 너 죽어봐라 하고 단맛이 아니고 부드럽게 약간 박보검 느낌? 도넛이 약간 박보검 박보검 느낌이네요. 박보검이 무슨 느낌이죠?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박보검 같은 도넛이다. 이 초콜릿은 박보검 도넛. 박보검 도넛입니다. 네. 이번엔 민트 초콜릿을 먹었는데요. 너 민트 초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 약간 향이 난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내가 싫어하는 그 민트 초콜릿 맛은 아니고. 이걸 연예인으로 남자 연예인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필즈 커피의 민트 모히또 맛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걸 도넛으로 만든 느낌이어서 이해가 됐어. 약간 날카로운데 달달해. 부드러운 탑? 부드러운 탑은 뭐야? 약간 츤데레 느낌이에요. 잘해줄 땐 달달할 땐 달달한데 오다 좋았어. 약간 좀 츤데레 느낌. 그래서 부드러운 탑. 부드러운 탑. 부드러운 탑으로 할게요. 그럼 탑이랑 박보검이랑 지금 한 팀. 오케이. 탑이랑 박보검 지금.